어제는 누구랑 쳤어? 현주하고 저하고 박 원장이라고 학원 하시는 분, 또현 선생이라고 학원 선생님, 그렇게 넷이서 쳤어요. 어디서? 피안 컨츄리에서요. 좋은 데 가서 쳤네. 피안 컨츄리 가보셨죠? 아니, 좋다는 말만 들었지, 안 가봤어. 태어나면 제가 한번 모실게요. 거기 내 친구가 꽉 잡고 있거든요. 꽉 잡고 있어도 올해 안으로는 골프채 휘둘리긴 다 틀렸어. 무슨 마음 약한 소리 그렇게 하세요? 아, 지금 장도 탈장이 돼서 내일 모레 또 내과 수술 받아야 된대. 어떡하면 좋아? 의사 선생 얘기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, 아, 생짜로 배를 째는 건데 간단한 게 어딨어? 그러게, 병원이라는 곳은 들어오질 말아야 돼요. 자기도 운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.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어. 맞아요. 건강 이름은 다 잃어요. 그 유학원 원장이라는 친구, 그 여자는 무슨 골프 그렇게 좋아해? 여자라뇨? 그 유학원 원장이 여자 아니야? 남자예요, 황현주. 이름이 여자 이름 같으니까 여잔 줄 아셨구나. 초등학교 동창이라며. 네. 근데 왜 남자라는 걸 그동안 얘기 안 했어? 난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. 얘기 안 했어.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괜찮아. 여기서 해. 네, 저예요.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, 이거. 참나, 이거. 아저씨! 여기 소용 다안 줘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곧 나옵니다. 곧 나온다는 게 벌써 30분이 지났어. 응? 줄 거야, 안줄 거야, 이거? 깨수야, 주방에 빨리 여기? 들어가 봐. 예. 여기 깍두기통 비었어요. 예, 갖다 드릴게요. 오빠, 진성이 어디였어? 배달 나갔어. 지금 바쁜데 애를 배달 보내면 어떡해? 10년 단골인데 배달을 어떻게 안 보내? 가서 카운터 보세요. 내가 주방에 가볼게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소단으로 고춧가루가 봉지째 들어갔어. 조리하다 고춧가루가 빠졌다고 양해 좀 구하고 손님들한테 드시라고 하면 안 될까? 맵긴 해도 먹을만은 한데. 안 돼요. 아이고, 내 이놈의 집에 다시 놓아놔봐. 야, 가자. 이게 장사하는 집이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한가요? 이딴 집 구석이다. 여기 슬렁탕 안 됩니까? 예, 주방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진작에 얘기 좀 해주셔야지. 딴데 가요. 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. 내가 가다가 하도 약이 올라서 다시 들어왔어. 뭐? 70년 전통? 입으로 떠벌리들 말든가. 어?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아셔? 참나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참나. 주방은 지금 뭐예요? 오늘 영업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요? 어머, 일어나 봐. 아우, 나 새벽에 병원에 갔다고 피곤해 죽겠어. 아, 피곤해도 잠깐 일어나서 나와봐. 오늘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끝났어. 아, 왜? 탕국 안에다가 고춧가루 봉지를 떨어뜨려서 난리가 났어. 아, 누가?
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. 아니 왜들 그 모양이래? 아니, 뭐야 이게? 아, 무슨 일 생겼어? 공식 발표는 이거고요. 비공식 발표에 의하면 주방 실수로 탕국 조달에 차질이 생겼답니다. 아니, 사장님이 안 계실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장사를 더 잘해야지. 아, 벌써부터 이름 오치기요. 아, 나가 저 항상 얘기를 하잖아. 이 집서 제책 이름은 나는 칸기고, 저거 칸나에서 앓는 소리로면은 나는 몸살기라고. 아, 근데 대문 앞에, 아, 요런 저 휘엽딱지가 붙어볼면은, 아, 사실적으로 내가 더 불안하단 게. 그 전엔 몰랐는데요. 이번에 겪어보니까 사장님 빠지신 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서 금강산 그늘이 낙동강 700이라 그러는 거요. 뭐 설렁탕집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. 아니,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휴업딱지 붙이겠다는 거요. 아니면 내일까지도 연장할지 모르겠다는 거요. 아니, 그건 지금 들어가서 회의를 해봐야 알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자, 그럼 이제 얼른 들어가서 저 요런 휴업딱지 안 붙게끔 회의를 좀 잘 해봐라. 예. 예, 네, 그래. 아휴, 참. 원식아, 그 문 잠가버려라. 예. 한마디로 각자가 따로 노는 거야. 주방은 주방대로 따로 놀고, 홀은 홀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.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? 나도 요즘 나와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어. 아니, 암만 그렇다고. 오후 3시도 안 되는데 벌써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? 지금 자다 말고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? 탕국이 다 떨어지는데 무슨 수로 탕을 팔아요? 총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총을 쏴? 아니, 저 오늘 가마솥 담당이 누구야? 윤정이 담당인데 걔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크게 했어요. 윤정이 어딨어요?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질질 짜길래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 보냈어. 왜 아줌마 마음대로 집에 보내요? 주방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앤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? 만일에 아빠가 계셨어도 아줌마 마음대로 윤정원이 집에 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? 너 나한테 억하감정 있니? 왜 그래? 아빠께서요, 식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만봉 씨하고 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려고 했어요. 윤정원이 집에 보내는 것도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수건 엄마, 쟤 왜 저래? 아, 왜 저래가 아니라 좀 말은 맞는 말이지. 사장님께서 혜경 씨한테 맡겼으면은 혜경 씨 말에 따라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주방에서 사고가 났으면 주방장님이 책임을 져야죠. 윤정희 누나한테 모든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되죠. 야, 지금 누구 때문에 사장님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런 소리를 해?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? 사장님 자리가 공석이 된 거하고 오늘 주방에서 일어난 사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? 그래서 오늘 주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? 그래서 나보고 지금 책임지라는 거니? 책임질 건 져야죠. 그래. 내가 멀쩡한 가마솥 때 고춧가루 퍼넣으라고 뒤에서 코치했으니까 내 책임이야. 관두라면 관둘게. 됐니? 얘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. 아, 쟤가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지금. 혜경이가 언제 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어. 주방에서